됐다. 역시 장비빨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어야만 해. 아, 저 비싼 눈깔 보기만 해도 죽인다. 기분 째진다. 아, 카메라빨 죽인다. 역시 장비빨이야. 아, 아, 오늘 12월 26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놀라고 빔 프로젝터 꺼냈어. 근데 살다 살다 연말 이렇게 보는 게 또 처음이네. 아, 외롭다. 안녕하세요. 더 스트릿 인디 맨입니다. 아, 우리 더 스트릿이 2020년 5월 달에 시작해서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름 내내 비 오는 거야. 여름 내내 비요. 그래서 장마 끝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계속 오는 거야. 태풍이 계속 와. 그래서 태풍 끝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막 했는데 코로나 2차 유행. 오마이갓. 그래서 코로나 2차 유행 끝나고 또 열심히 하려고 이런 것도 찍고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연말에 코로나 대유행.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최악의 해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올해 한 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놀면서 외롭게 그러나 신나게 재미있게 2020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레이디 앤 젠틀맨,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소문난 더 스트릿의 2020 어워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콘텐츠는 개구생상입니다. 2020년 최고로 개구생해서 찍은 그런 콘텐츠입니다. Merry Christmas 2020 in South Korea. 이게 보시기엔 정말 아름다운데 이 장면들을 찍은 날이 2020년 12월 중순, 그러니까 저녁에 영하 10도, 12도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찍었어요. 와, 손실어 죽을 뻔했어. 그래서 올해의 개구생 콘텐츠입니다. 아, 그래도 올해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포장마차는 여수의 낭만포차야. 저 줄 쓴 거 봐. 미쳤어, 여기 진짜. 와, 바닷가에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진짜 좋았어요. 비싸고 맛있습니다. 와, 대박. 대다. 유명한 삼진포차도 문을 닫았고. 야, 진짜 답답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들 걸로 생각이 납니다. 강남역이 이 정도면은. 다음 콘텐츠는 올해 2020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강남 코로나 2.5단계 상황. 정말 악몽 같았던 2020년을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많던 강남역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올 여름에 찍었습니다. 지금 연말은 더합니다. 정말 잊고 싶은 올 한 해였습니다.
아, 이 거리가 헌팅의 성지인데 여기도 역시 다 문을 닫고 어둑어둑합니다. 아, 젊은 애들 어디 가서 노냐 이제. 여기 유명한데 건너편. 아, 올해 가봤던 중에서 진짜 숨은 보석 같은 그런 여행지가 있었어요. 진짜 올해 가본 중에서 최고의 여행지 바로 고군산군도입니다. 특히 여기 선유도가 되게 이뻤는데 여기는 진짜 꼭 강추. 올해 가본 중에 최고의 여행지야. 진짜 꼭 가보세요. 와, 진짜 길어. 끝이 없어. 뛰어서 여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새만금방도제를 전문으로. 와, 장난 아니다. 제가 군산에서 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바다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바다 냄새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절벽 끝내는데 섬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섬들이 장난 아니다. 감탄밖에 안 나와. 여기 강추 선유도. 여기 안으로 그냥 갔습니다. 울 뻔했어. 어, 저 선유도 2층 버스 유명한 겁니다. 와, 저 경관 미쳤다. 섬들 봐. 원래 양쪽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대박! 숨겨진 여행지 찾았어. 대박! 와, 진짜 이뻐. 여기 해변으로 와가지고 해 지는 거 찍으러 갔는데 사람 겁나 많아. 차 세울 데도 없었어요. 아, 이제 찍으러 가야지. 아, 2020년 최고의 일몰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영종도 마시안 해변. 여기 일몰 진짜 끝내줘. 그리고 이 일몰 구경하라고 지금 사람들 와 저 차 세운 거 봐. 진짜 끝내줍니다. 마치 해지는 거 다 찍었어. 아, 이제 영종도. 이장군에 웨이브 카페 왔는데 여기 미쳤다 미쳤어. 경치 끝내줘. 2020년에 발견한 카페의 성지는 기장군입니다. 기장군 카페 진짜 끝내죠. 바닷가에다 카페를 지었는데 와, 건축미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서 커피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요. 진짜 멋있습니다. 드디어 자리 잡았어. 와, 죽인다. 와, 끝내준다. 이쪽으로는 해안, 돌로 된 해안이고 이쪽으로는 카페. 건물도 삐깔나. 장난 아니야. 아, 이 컨텐츠는 2020년 더스트릿의 올해 최고의 촬영 및 편집상입니다. 우리 홍대 스튜디오를 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홍대에 여러 가지 장비를 넣기 전에 밖에 나가서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 정말 장장 일주일 동안 우리 편집하시는 분하고 함께 고생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정말로 정말 열정을 다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drum that beat going crazy. 아, 이 콘텐츠는 우리 가을에 나온 콘텐츠인데요. 2020년 음악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음원은 2015년에 제가 직접 노래하고 녹음한 레페모르트, 그러니까 고엽이라고 알려진 노래, 프랑스 노래죠. 그 노래를 제가 직접 부른 것을 다시 사용하였고요. 영상은 가을에 서울 거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아, 이건 우리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디맨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에어라인 퍼스트 클래스 체험하고 있어. 요새 비행기 표가 진짜 싸가지고 내 돈으로 퍼스트 클래스 사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안녕, 나 나간다. 안녕, 나 나간다. 안 먹는 사람. 이거는 2020년 구라상입니다. 우리 홍대 스튜디오 이나지트 편이고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구라를 쳤습니다. 이제는 카페도 가지 않는다. 나는 매일 영상을 찍을 장소를 고민하였다. 그러다 이나지트에 빠진 후 다른 장소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나는 이나지트 스튜디오를 통째로 차렸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한다. 영혼을 담아 먼지 한올 제거한다. 너는 스튜디오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냐? 지금 보여드린 콘텐츠 말고도 여의도와 같은 서울의 거리를 재발견하거나 광주나 대구와 같은 광역시를 촬영한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2020년은 더 스트릿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 행복했다는 거 취소. 개고생했어 2020년. 진짜 개고생했어. 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한 해야. 꺼져라 2020년. 나만의 거리를 갖고 싶은 자 구독하라, 좋아하라, 알림 설정하라. 나는 In the man in the street.
Ladies and gentlemen, 넷플릭스보다 유.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넷플릭스보다 유. 아,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소문난 더 스트릿 2020 어워즈를 시작하겠습니다.